노원소 소방단원에 대하여 대학 설명이 있겠습니다. 2023년도 노원소 소방 일반 및 특별교육 제2회 추가 경비관 예산안에 대한 대학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진행받겠습니다. 예. 의료기관 CCTV 설치 지원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이 의료기관 CCTV 설치 지원은요? 의료법 28조, 38조 이하의 신설등에 따라서 수술실을 운영을 하는 의료기관에서는 CCTV를 설치를 해야 됩니다. 이 막 그 9월 25일부터 시행이 되는 것이고요. 이제 그 의식이 없거나 이제 그런 환자들을 이렇게 마취를 하거나 수술방에서 수술을 하게 되는데요. 이제 그럴 경우에 그런 어떤 공정성이나 이런 부분들을 담보하기 위해서 CCTV를 설치하게 되는데, 우리 시에서는 지금 CCTV가 한 군데나 두 군데 설치하는 곳이 6개의 기관이고요. 3개에서 4개 정도 설치하는 기관은 지금 LR만 하고 2000명만 하고 두 군데에서는 3개에서 4개 정도 설치를 하거든요. 6개의 기관에서는 1개에서 2개 정도의 CCTV를 설치를 할 예정입니다. 네. 설명하신 것처럼 23년 9월 25일부터 네. 지금 예. 수술실에 CCTV 설치 의무화법 때문에 이렇게 실시가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아, 사실은 이게 그 전신 마취, 그런 의식이 없는 상태에 예, 녹화가 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요건이, 예, 환자나 보호자의 요청이 있어야 되고, 그렇죠? 예. 그 다음에, 의료팀의 그 요청이나 내지는 환자의 동의가 있어야 되는 상황이죠? 예, 그런 상황들은 말씀하신 대로 그 법에 규정이 이제 좀 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요. 전체적인 정리를 해가지고 네. 보여드리고 하신 예. 그 상황에 대한 것입니다. 네. 예. 음성은 어떻습니까? 예. 음성이라고 합니다. 보다를 할 때 영상 말고 음성은 어떻게 됩니까? 음성은 규정상 네. 하지 않기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음성은 예. 그 아까 말씀드린 그 요건. 녹화 요건에 맞으면 예. 예, 두 개가 다 똑같이 동의가 되면 음성도 가능한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지금 제가 하는 것은 사실 음성까지는 음성은 하지 않은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는데요. 그 부분을 네. 확인을 해가지고 네. 따로 제출을 해드리는 것 같습니다. 네, 예. 음성도 예.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 두 가지 요건을 충족하면 예, 가능한 걸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또 이게 녹화돼서 저장을 해서 갖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영상에 대한 보완이 굉장히 제가 보기엔 필요할 것 같아요. 영상 보완, 여기에 대한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지금 봐서는 이제 30일 이상 보관을 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CCTV 그 폐쇄로 그 보안 부분 말씀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부분에서는 의료에 관련되는 부분이라 상당히 엄격하게 관리를 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게 긍정적인 건 CCTV의 투명성이나 책임성을 가져오기 때문에 굉장히 긍정적인데. 그렇습니다. 예. 사실은 그 환자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하는 거나, 내지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영상을 오염하거나 유출하거나 이런 문제가 있고, 또 이제 이 그 녹화되는 상황에서 일을 해야 되는 직원의 입장에서는 사실은 사기도 굉장히 떨어질 상황이고, 또 감식이 많은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여러 가지 나름대로 어떤 문제점을 갖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예, 여기에 대한 기본적인 어떤 매뉴얼이나 지침이나 내지는 어떤 대안이 있으십니까? 아니, 그 부분은 그 CCTV를 이렇게 도입을 하는 그 과정 중에서 굉장히 고민이 많았었는데요. 네. 어떤 형태로든지 법령이 규정이 되고 해야 한다면은 나머지 부분들은 이제 충분히 이해를 시키고 거기에 대해서는 논란의 소지들이 있을 수는 있지만 좀 더 보완하고 저희들 자체적으로 어떻게 관리하겠다 아직 그것까지는 저희들이 마련을 하지는 못했습니다. 근데 이제 의료기관하고 상의를 해서 좀 더 보완할 부분이 있으면은 보완하는 부분들을 저희들이 준비를 할 텐데요. 아직 그 부분은 우리 시내에서 만약에 CCTV를 운영할 때는 어떻게 운영을 하겠습니다. 라는 그 부분까지는 아직 준비를 못했습니다. 그 부분을 준비를 하고 가겠습니다. 그 소관부서나 내지는 그, 내일 지침이나 이런 건 없습니까? 예, 특별히 저희들한테 그런 부분들을 이렇게 하겠다. 시연을 하고, 예를 예산을 해서 전체적으로 하고, 자료부담하고 50% 하고, 그 다음에
간략하게 그 지침들이 내려와 있긴 한데 그 거의 법령에 기준된 그런 부분들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확인을 해가지고 좀 부족함이 없도록 저희들 자체적으로 지침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네. 이건 시민하고 직결된 서비스고요. 시민하고 굉장히 민감한 상황입니다. 예. 네. 하고 난 다음에 사후의 압박으로 생각하지 마시고요. 예. 네. 철저하게 미리 대비하셔서 준비하셔서 최소한의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철저한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아,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이제는 13고 같은 경우는 요건 그게 조달에 의해서 입찰 부는 거예요? 아니면 그냥 이렇게 여기서 그냥 이 구입을 자체적으로 하실 수가 있나요? 예, 조달 통해서 나라를 통해서 맞아요. 예, 입찰을 봐야 됩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제 이런 말씀을 드리면 예. 그게 이런 게 강력하죠, 그렇죠? 이천에서 하는 그런 자체들을 예, 우리가 그 지방자치자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그런 법으로 그렇게 돼 있으니까 뭐 해야겠지만 가능한 부분이 있다면은 이천시의 그 감내 업체를 사용하는 걸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출산 지원금이 오늘 그 지원나라가 예, 그렇습니다. 지금 대략 2000년도를 잡았는데 아, 전년도 이천시 출산율이 아니 출산이 몇 명이 되죠? 그게 나왔나요? 예, 지금 나온 것이 1205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체가요? 예, 예. 와, 그래서 지금 2000명 정도는 많이 적은 거예요? 출산 18은 제가 말씀하십니까? 예, 예. 지금 2085년을 잡고 있는데, 이 정도를 출산을 낳을 계획을 갖고 계신건지 지원은 저희들이 이번에 저희들이 이제 예상할 때는 1250명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에 2035명이라고 해서 잔뜩이 됐는데요. 이것은 지금 1250명을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 중에 이제 저희들이 지원을 예상을 하고 있는 것이 한 20억 3500만 원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시는 계산을 하기 위해서 이 명수가 잘못 표시된 부분이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렇습니다. 예. 저희 예상은 1250명으로 하고 있습니다. 1250명이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그게 전체 출산율에 대해 표가 되는 거죠? 지금 전체 출산율이 다, 네, 다 출산을 할 경우에는 1250명으로 저희들이 지금 예상하기에는 1200명 정도가 될 거라고 예상을 하는데요. 예상은 그것보다 조금 50명 정도 더 세워서 예상을 마련을 했습니다. 예, 지금 출산율이 점점 떨어지고 많이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국가적인 차원에서도 대책이 많이 필요한데 예. 아, 이천시에서만큼 그래도 더욱더 출산 장려를 해서 많이 치료라는 이런 걸 적게 홍보를 해주셔가지고 출산을 좀 높이는데 기여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도 출산 숙박은 관련해서 좀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예. 아, 1050년 정도 예상했고 예, 그렇습니다. 2035년은 저는 그렇게 이해했거든요. 뭐 둘째나 셋째를 나면 금액이 틀리니까 한 번 해서 이렇게 들어간 거라고 생각했는데 뒤에 80%가 저는 이게 왜 붙었나 궁금하거든요. 지금 저희들이 출산 축하금으로 1250명을 계산을 하면은 한 25, 3500만 원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이제 1차적으로 본예산을 세울 때 전체적으로 다 하는 것은 예산이 약간 운영에 있어서 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1차적으로 60%를 책정을 해서 본예산에서 책정을 하면서 그 경과를 봐가면서 요즘 조금 이렇게 증가를 시키는 추경에 의원님들의 어떤 동의를 해주신다면 그 과정이 필요해서 처음에 60%로 세웠다가 지금 출산 축하금 나가는 걸 보면요. 저희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거의 비슷하게 되기 때문에 이번에 20%를 더 세워서 80%를 저희들이 추경에 하는 것이고 이제 연말 정도 돼서 다시 한번 확인해서 그 3,500만 원 정도 된다고 하면 조금 더 말씀드려가지고 전체적으로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아, 그러면 예, 그러니까, 예, 그렇습니다. 80%만 해서 20%는 신청을 못할 거다라고 예상해서 예상을 풀었나 해서 예. 그렇다면 또 홍보가 더 많이 돼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예. 예, 일단은 그 정도까지 계산을 하고 좀 더 필요하면은 전체적으로 처음에 세웠던 그 예산에 100%의 중요하게 진행할 생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마음 안심 버스 운영을 그 지난해 10월에 그 운영식을 하고 이제 시작을 했는데 그 매주 2회 아직도 실시하고 있습니까? 네, 지금까지 경과를 보면 올해 들어서는 16회가 한 320명 정도 상담을 하셨습니다. 그 주 서비스가 어떻게 되는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예, 여기에서는 이제 미리 저희들이 버스를 준비를 해놓고요. 그 안에 들어가는 심리치료, 이제 심리적인 거 상담을 하고 또한 거기 몇 가지 기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안정을 한다고 심리 상태를 파악하는 그런 기구들이 준비되어 있어서 그걸 통해가지고 그분에 대해서 예를 들면 치료가 필요하면 그 안에서 할 수 있는 간단하게 안정한 치료를 하거나 그 외에 면담이나 아니면 그 기구를 통해가지고 좀 더 실질적으로 예를 들면 치료가 필요하다 그러면은 연결을 한다거나 그런 첫 번째 시도하는 그런 장소가 되겠습니다. 버스 안에 그런 기구들이나 그런 요원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말씀하셨는데 실질적으로 제가 궁금했던 것은 주 서비스가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 접근성이라는 얘기는 일반인 그러니까 대상들을 여러시 그러니까 여러 명 대상으로 하다 보니까 전문성에는 약간 한계가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럴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게 제가 보기에는 연계돼서 네. 조금 더 전문적인 어떤 그 치료나 되는 뭐 치유가 되든 이런 그 프로그램들이 좀 활성화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드는데 예. 그 작년에 거쳐서 지금까지 어떤 실적을 통해서 놓고 볼 때 그러니까 연계되는 율 이런 그러니까 어떤 그런 그 데이터나 되는 이런 게 있습니까? 그것은 제가 지금 아까 확인을 못했습니다. 확인을 해볼 거고요. 네. 저희 이것을 운영하는데 좀 애로사항이 있다면 그, 좀, 이렇게, 너무 공개되거나, 이런 데, 이렇게, 버스를, 안식버스를 했을 경우에, 사람들이 이렇게 들어올 때 좀 꺼려 한다거나,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조금, 그 부분을 벗어나서 이렇게 해야 하는 그런 어려운 점이 있고요. 지금 봐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1차적으로 거기 들어오는 그, 이제, 상의를 하시는 분들이 거기서 한꺼번에 다 이루어지진 않고요. 그, 정신질환이라든지 아니면 심리상담의 어떤 처음에 발판으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연계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좀 더 그 대책이나 계획 같은 것들을 구체적으로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혹시 그 이 서비스를 받는데 대상에 제한이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 인식 개선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예. 예. 건강한 사람이 더 건강해지기 위해서의 접근이 필요한 거지, 불편하고 내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서비스를 받는다는 이런 인식 구조부터 제가 보기에는 철저한 그 홍보를 통해서 이런 인식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맞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어떤 그 증상이나 위험성을 있는 부분도 예를 들면 그 부분을 치료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예방이랄지 예를 들면 거기까지 가기 전에 그런 어떤 상담이랄지, 예를 그런 청문들이 필요한다는 말씀에 저쪽으로 보면, 그 부분 홍보나, 예를 들면은, 조금 불편한 사람 말고도, 예를 들면, 지금 생활을 하는데, 좀 더 어려움이나, 이런 부분들이 좀 심하지 않은 상태에서도 그런 부분을 할 수 있는 그런 대책에 대해서, 요즘은 혹시 상담해가지고 방안을 마련하고 하겠습니다. 네. 예, 취지에 맞게 네. 마음이 불편하신 분들도 적극 활용할 수 있고, 또 이 프로그램 활성화돼서, 예, 더 건강한 이천시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아까 설명하신 것처럼 이제 코로나는 어느 정도 진정세입니다. 그래서 5천만 원 정도가 지금 삭감되고 있는데요. 최근에 그 엠폭스라고 해서 그 국내 발생자가 한 30명 되는 것 같아요. 경기도에도 지금 보니까 한 3명 정도 있습니다. 예, 이천시는 어떻습니까? 이천시에서 그 부분을 저희들이 확인한 바는 없고요. 이제 코로나 때문에 저희들이 워낙 민감한 그런 부분도 있지만은 그래도 조금 저희들이 면밀하게 지켜보고 있는데 코로나 같은 경우는 이제 호흡기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엠폭스 같은 경우는 직접 접촉이라는 그런 부분이나 조금은 그 유행의 그런 어떤 속도랄지 폭발적으로 증가될 것 같지는 않지만은 그래도 지금 주의깊게 살펴보고 있습니다. 네. 코로나처럼 저도 보니까 위험성이 큰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최근에 추가된 10명 확진자가 해외 여행 경력이 없다고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결국은 국내 감염입니다. 네. 그렇죠? 예. 이런 측면으로 제가 보기에는 철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궁금할 것 같은데 이천시의 현 상황이 지금 어떠신지 여기에 대한 그리고 대응 전략을 어떻게 하시고 있는지 그 역량이 어느 정도 되는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저희는 지금 역할이나 아니면 전염병에 대해서는 코로나19를 통해서 상당히 준비가 잘 되어 있다고 보여집니다. 아직까지 이천시에서 저희 양성 환자에 대한 보고를 못 받았는데요. 지금 어떤 의료기관이라든지 예를 들면 어떤 그런 의료가 없는 건 적극적으로 할 거고요. 아직 되지는 않았지만은 하여튼 그 말씀드린 대로 저희 코로나를 통해 가지고 역할이랄지 아니면 조사랄지 이런 기법이나 이런 부분들은 직원들이 충분히 준비가 돼 있기 때문에 지금 이제 저희들이 면밀하게 관찰을 하면서 이제 추세를 보고 있거든요. 만약 인천시에 그런 부분들이 생긴다면 그에 맞춰서 해드리나 싶는데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겠습니다. 네. 걱정을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예를 들면 이제 그 감염병이나 내지는 이런 것들은 각자 특성이 있어요. 그렇죠? 네. 근데 특히 이거는 제가 보니까 또 고위험군에게 굉장히 합병증이나 내지는 이런 것들을 유발하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해야 될 상황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 엠복스에 맞게 예, 고위험군에 계신 분들을 집중 관리를 하셔서 효율적인 관리를 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최소사무실 구입하는 건 특별공세가 내려왔는데요. 11,574개인데 예산을 어떻게 쓰는지 좀 궁금해서 물어보는데 한 번에 다 구입하는 건지 아니면 뭐 일부 구입했다가 또 필요할 때마다 구입하시는 건지. 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제 그 특별공세가 고속도로 휴게소 이제 선발 진료소를 운영하는 지금 내려왔던 부분인데요. 저희들이 이제 그 부분에서 남아있는 교부세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요구금을 신청을 해가지고 지금 이렇게 다른 부분을 변경해서 사용을 하는 것이고요. 지금 저희들이 계산을 했을 때 그 장애인들, 그 다음에 취약시설, 요양원이라든지, 그 다음에 어린이집, 그 다음에 유치원, 이 부분을 계산을 했을 때 한 11,000명 정도 저희들이 지금 예산을 했거든요. 거기에 맞춰서 준비를 한 것이고요. 준비가 되는데도 유발적으로 구입을 해가지고 지급을 할 생각입니다.